Everything has gone wrong. Thanks to Agatha, Lonely Agatha.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완다비전 속 시끄러운 이웃 아그네스라는 인물이 친절한 척을 하다가 드디어 사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노스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마녀인 완다인데, 그런 완다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의 마법을 구사하는 아가사 하크네스의 총정리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사 하크네스라는 인물의 탄생 시기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약 12,500년 전쯤 아틀란티스가 침몰하는 것도 기억할 정도로 오래된 마녀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 다시 아가사 하크네스의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매사추세츠였습니다. 이 당시 매사추세츠는 영국의 땅이었는데, 아가사는 신대륙인 미국에선 마법을 자유로이 사용하고 싶어 했고, 때문에 마법사들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된 마법사 집단은 나중에 독립했고, 그들이 분리되어 세운 것이 미국의 콜로라도주였는데, 이들의 리더인 아가사 하크네스는 이맘때쯤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아들은 니콜라스 스크래치라는 마법사로, 영화에도 나왔던 도르마무 등 강한 악당들과 훗날 동지를 맺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가사는 판타스틱4의 멤버 리드와 수 리차드의 아들 프랭클린의 보모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거대한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프랭클린을 육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래치는 이런 어머니의 행위를 보곤 마을을 배반한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머니를 죽이려 달려들었지만 아가사의 편에선 판타스틱4와 스크래치의 악행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아가사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은 살렘의 7인이라고 불리는 스크래치의 자식들이자 아가사의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결국 아가사는 이들에게 공격당했고 끝내 화형당해 죽는데, 이때 아가사의 힘은 7명 중 막내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아가사에게 마법 특훈을 받던 게 완다 막시모프였는데, 스승님이 죽임을 당하자 완다가 직접 가서 7명과 싸웠고, 결국 완다와 싸우다 지친 막내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아가사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출시켰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아가사의 힘은 완다와 한동안 함께하게 되는데, 아가사의 영혼은 완다에게 비전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마법이 있다며 가르쳐주었고, 이때 사용한 육각형의 마법을 통해 토미와 빌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갓난아기일 때 갑자기 아가사가 살아 돌아왔는데, 분명 자기가 완다에게 마법을 가르쳐줬으면서 쌍둥이가 악마인 메피스토의 영혼의 일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후 나타난 메피스토는 완다의 아이들을 흡수해버렸는데, 이때 아가사는 완다의 아픔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 후 아이들을 잊고 지내던 완다는 아가사에게 더 강력한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차원 너머의 악마의 힘을 끌어다 사용하는 카오스 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쌍둥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낸 완다였고, 그 기억을 아가사 하크네스가 지웠다는 것에 분노해 직접 죽이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카오스 마법은 현실을 왜곡하는 수준으로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완다가 이렇게 강해진 상황에서 소원해진 비전과의 관계, 아버지의 배반, 어벤져스와 엑스맨에 대한 분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결국 멀티버스 전체에서 90% 이상의 돌연변이들이 사라지는 하우스 오브 M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No more mutants. 이렇듯 아가사 하크네스는 완다의 스승으로, 그리고 마블 유니버스 속 수많은 마법사들을 탄생시키고 마법의 시초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러 코믹스에 출연했던 데 반해 아가사 하크네스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비밀에 쌓여있는데, 이 캐릭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강력한 마법사입니다만 그녀가 저지르는 일들의 의도가 불분명해서 선한 역할인지 악한 역할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사 하크네스가 완다에게 가르침을 줄수록 비극에 빠지고 주변인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데에서 완다의 입장에선 아가사 하크네스를 악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보는 완다비전 드라마 속 아가사 하크네스 캐릭터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원작의 힌트를 준 것이 있는데 바로 아가사 크네스가 마법을 쓰는 방식입니다. 아가사 크네스는 자기 자신에게서 마법을 끌어낼 수 있고 자연에서 마법을 끌어낼 수 있으며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 혹은 물질로부터 힘을 끌어다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드라마 속 완다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서 마법의 힘을 끌어내는 모습 외엔 다른 방식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에는 타노스와의 싸움에서 사이토락의 붉은 끈이라는 기술을 보여주며 다른 차원에 있는 거대한 존재의 힘을 끌어쓸 수 있음을 증명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완다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도 타노스를 압도하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다가 원작처럼 더 거대한 마법의 세계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걱정하는 마블 세계의 멀티버스 붕괴와 그로 인해 히어로들이 고생하는 스파이더맨 3편과 닥터 스트레인지 2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가사 크네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완다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리며 1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표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